그러면은 제가 이거 빠르게 이거 다시 한국말로 그냥 빠르게 설명할게요. 그팀 A 분들은 공부하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올려준 거를 다시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거를 들으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센트럴 스테이션을 이제 1km 반경으로 해서 이거 그냥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잘랐죠? 근데 사실 리서치는 네트워크 디스턴스 했어요. 이건 그냥 그렸는 거고. 그래서 이제 리서치 사이트는 뭐 1000m 웍쉐드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영어에서는 이거 그러니까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쓰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디스턴스 쓰는 반경은 워크쉐드라고 많이 해요. 특히 그 보행자 그 네트워크 분석을 할 때는 웍쉐드라고 그냥 전공 영어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게 쓰고 그리고 이제 하이퍼테시스는 내가 이 저녁에 픽 아워에 어떻게 이게 이 보행자의 흐름이 영향을 받고 있나? 이제 이게 하이퍼테시스 굉장히 심플하죠. 그냥 한 문장 그냥 엄청 심플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이거를 가장 뭐라 그러지? 가장 베이직한 프로젝트를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좀더더 재밌게 이게 리서치 퀘션이 하이퍼테시스를 좀 디벨롭 시키세요. 우리는 또 코비드-19이라는 그 특성화된 게 있으니까 해서 하고 그리고 프리딕션 모델 여기서 말하는 이 프리딕션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팅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NNA 툴로 그냥 돌린 값이에요. NNA 툴의 결과 값을 그냥 프리딕션 모델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러니까 예측한 모델인 거죠. 이게 실제 가서 한 것보다는 뭐 환경을 이렇게 조성해 놓고 이거 프리딕션 모델을 만든 거죠. 그리고 온사이트 설베이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프리딕션 모델을 이제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사이트 설베이를 하고 난 뒤에 근데 실제 가서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보니까 이런 특성이 있네 이런 걸 발견한 거예요. 발견해서 그럼 되돌아와서 또 프리딕션 모델을 좀 조정해 보는 건가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그래서 시나리오를 뭐 1, 2, 3으로 해가지고 이제 프리딕션 모델을 이제 본인이 조금 그러니까 아까 남주 선생님 얘기했지만 이 리서치 환경을 내가 좀더내 리서치 오리엔티드 되게 이제 환경을 조금씩 조정해서 시나리오를 만드는 건 거예요. 약간 그래서 어떻게 그런 보면은 네트워크가 있고 우리가 하이퍼터시스로 그거를 피팅을 했고 그다음에 밖에서 나서 제죠. 그냥 다시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델이 현실과 가까워지게끔 그 결과값을 바탕으로 계속 거기다 피팅 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케이 값을 찾는 게 리서치 퀘스천일 수 있죠. 이런 컨텍스트에서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사이에 온사이트 설베이를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렇게 하면 좀더그 현장에 가서 보고 또 이제 느끼고 이제 또 내가 이거를 이제 모델링 만들 때또 뭔가 아이디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그 사이에 그래서 넣은 거예요. 한번 갔다 오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그그 프리딕션 모델을 어저스먼트를 이렇게 해보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코릴레이션을 해보면서 상관관계를 보는 건가요? 내가 온사이트 설베이를 해온 것과 이 내가 정말 그 프리딕션 모델을 이렇게 시나리오를 1, 2, 3을 만들어 봤는데 현실이랑 이거랑 얼만큼 상관관계가 있나? 이걸 한번 보는 건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결과값을 가지고 디자인 프로포절을 할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냥 되게 심플하게 랜드 유즈 플래닝 그리고 뭐 빌딩 덴시티 이것만 두개 프로포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약간 플래닝스럽게만 프로포절을 하고 끝을 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디자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디자인 엘리먼트까지 조금 더 임프루먼트 해서 이렇게 결과로 나오면은 사실 더 인트레스팅 할것 같고 그리고 약간 조금 더 모티베이션을 준다면 사실 이렇게 남준 선생님이랑 얘기하고 있지만 퍼블리케이션도 생각하고 있고 근데 퍼블리케이션을 뭐 단순히 한국에서 하는 거 아니고 저희는 뭐 미국에서 하는 방식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또 GSD 네트워크도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워크샵 끝나고도 조금 포스트 프로덕션 해서 이제 거기 GSD 네트워크에도 저희가 퍼블리케이션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좀 약간 인스피레이션을 이렇게 가지시고 모티베이션을 가지시고 아 그래도 이 기회에 뭔가 영어로도 해보고 코딩도 해보고 이 어널리시스도 해보고 이제 뭔가 이렇게 외국의 다른 학교 퍼블리케이션 그
그런 뭐 플랫폼에도 한번 좀 올려보고 약간 그런 기회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모티베이션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남주 선생님이랑 여러 가지 방식을 찾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까지 가능성이 있게 끌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이퍼테시스를 사실 뭐 여기 같은 경우는 9가지를 세팅했어요. 근데 이건 사실 되게 제네릭해요. 제가 사실 이제 이거 공유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사실 되게 뭐라 그러지? 학생들 분들한테 되게 도움 되게끔 제가 굉장히 예, 좀 이렇게 많이 다듬었어요. 그래서 이 9가지 컨디션은 굉장히 제네릭하고 굉장히 어떤 환경이든 한 번쯤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디스턴스, 덴시티, 랜드 유즈, 뭐, 로드 하이어키, 로드 타입, 로드 세이프티, 빌딩 프론티지. 빌딩 프론티지 같은 경우는, 뭐, 한국은 뭐, 거의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루프처럼 돼 있어서, 거기가 밑에가 이제, 뭐지 보행자 도로인데도 이렇게 지붕이 다 있는 건가요? 지붕이 있어가지고 코리도어처럼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환경도 있고, 그러니까 빌딩 프론티지 환경이 조금 더 다양해요 한국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카운트하기도 하고, 근데 뭐 지금 조사하시는 사이트 중에서 또 여기는 봤더니 뭐 빌딩 프론티지 약간 특이해. 뭐 1층은 리테일이고 2, 3층 뭐 집인 것 같고, 그러면은 그거를 또 뭔가 웨이트 값이나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현장 한번 가보시고 그런 아이디어도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그리고 지금은 그럼 한국 특유의 컨텍스트에 맞는 이 새로운 항목을 뭐 생각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디자인도 다 매저먼트 할수 있거든요. 디자인을 그 디자인 리소스 가져오시면 제가 그거를 어떻게 매저하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그냥 뭐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재면 안 돼. 이건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이게 또그 안에서 이거는 어떻게 재야 되고, 이건 어떤 방식으로 재고, 이런 것들도 복잡하진 않은데 어느 정도 룰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맞춰서 아이디어를 주시면, 아, 이거 그럼 이렇게 재서 이거를, 파라미터로 써요. 웨이트 파라미터, 웨이트 값으로 씁시다. 뭐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이디어 가져오셔도 좋고, 그리고 사이드워크 컨디션도 있겠죠. 뭐더 심플하게 생각하면 뭐 넓은 곳이 좋겠죠. 좁은 곳보다 당연히.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그린 스페이스랑 다양한 어메니티가 얼마나 있나. 예를 들어서 내가 도로를 걸어가는데 주변에 엄청 뭐 스몰 비즈니스 샵들이 쫙 많아.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가 되게 더 활성화되는 도로가 되겠죠. 그리고 내가 가는 도로의 중간중간에 막 포켓파크가 있어. 그런 그린스페이스가 있어. 그러면은 사실 사람들이 조금 디투어 하더라도 뭐 날씨가 좋거나 이러면은 그 루트를 타겠죠. 그래서 그런 게또다 웨이트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알면 될것 같고,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냥 되게 디자인보다는 플래닝에 포커스를 해가지고 그냥 심플리 뭐 디스턴스, 덴시티, 랜드 유즈 이세 개에 포커스해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때뭐 9가지 케이스 다 생각해 보지만 그 중에서도 나는 스페시픽하게 뭐 빌딩 프론티지나 사이드워크 위드나 이거를 웨이트로 쓰겠어요. 뭐 이렇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거를 본인들이 메이저하게 쓰고 싶은 거를 셀렉해 가지고 가져오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하이퍼테시스를 보면 이게 하이퍼테시스를 하는 과정에서 아 그럼 얼마나 많은 파스블한 그런 루트가 나올 수 있을까? 지하철에서 뭐 집을 가거나 지하철에서 뭐 오피스를 갈 때. 그러면은 뭐 그냥 가장 다이렉트한 루트는 그냥 지하철역에서 집을 가는 거겠죠. 근데 왜 하필 여기서는 왜 집에서 지하철역으로 가는 걸 카운터 안 했어요?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매정한 시간이 이브닝 픽 아워인 거예요. 이브닝 픽 아워라는 게 가정이 뭘것 같아요? 저녁에 픽 아워야. 그러니까 픽 아워면은 뭐 저녁 6시에서 뭐 8시 사이, 뭐 5시부터 한 8시 사이에요. 그때 어떤 현상이 가장 많이 일어날까요? 도시 안에서? 퇴근 시간. 그렇죠. 퇴근 시간이죠. 그래서 이게 그픽 아워라고 하면 이브닝 픽 아워라고 하면은 이것도 이제 도시 리서치할 때이 단어를 많이 써요. 이브닝 픽 아워 하면
퇴근 시간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시간대에 모든 가능성의 그런 페데스리안 플로우 형태가 일어나겠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메이저한 형태가 뭘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주말인데 제가 왜 모닝 픽아워나 이브닝 픽아워에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오후 시간에 왜 가야 된다고 했을까요? 주말이에요, 특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말에는 당연히 채팅창 한번 채팅창 볼까요? 다들 늦게 일어나서 늦게 나와서. 그렇죠. 그때 출퇴근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채팅창이 지금 안 보이네요. 어디 가서 찾아야 되지? 지금 김정대 씨께서 직원 퇴근,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날이라서요라고. 그쵸. 그게 메이저한 패턴이 될수 없는 건 거예요, 도시에서. 당연히 일하러 간 사람 많죠. 한국에 야근하고 주말도 일하러 가지만, 이제 그 메이저한 그 보행의 흐름은 아닌 건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이제 그러니까 오후 픽 아워 때, 뭐, 그때 가장 사람들이 도시에 나와서 많은 액티비티를 한다. 이제 그게 또 하이퍼텍스에 깔려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제 이제 남수 선생님이랑도 도시 데이터 그또어 NIIT에 계시는 그 교수님이랑도 이 도시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게 진짜 그러니까 100% 완벽한 데이터라는 건 없는 거고요, 사실. 이게 정부에서도 도시 데이터를 제공하잖아요. 사실 뭐 GIS 파일이나 뭐 랜드유즈 데이터라고 해서 뭐 엑셀 파일로 주기도 하고 막 CSV 파일로 주기도 하고, 뭐, 요즘은 뭐, 굉장히 근데 그 데이터 퀄리티 수준이 굉장히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예전에 비하면. 그치만 여전히 이게, 아니면 막 리얼타임 데이터 이런 것까지 다 있어요. 그치만 이게 여전히 그 리얼타임 데이터도 미싱되는 부분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이 데이터 자체가 퀄리티가 좋아졌다 하지만 완벽성은 없는 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양한 방식으로 이 데이터를 검증하는 게 사실 중요해요. 그래서 온사이트 서베이도 한번 가보고, 그리고 이거를 또 우리가 받은, 제가 제공한 데이터는 사실 그냥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그 데이터를 그냥 제가 클린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게 최대한 이제 그러니까 딱 연구할 수 있는 수준의 레벨을 맞춰서 데이터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이 데이터를 정리하고 하는 과정도 사실 배우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 이것도 굉장히 시행착오 많이 걸리거든요. 이 데이터 정말 내가 얼마나 릴라이어블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냐. 어제 그 교수님도 막그 도시의 릴라이어블한 데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사실 이 데이터 자체가 릴라이어블한 믿을 신뢰가 없어. 그럼 사실 이런 리서치가 컴퓨터로 하는 리서치가 의미가 없는 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얼마나 신뢰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 되게 연구 과제로 중요한 부분이다.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확률이에요, 사실은. 확률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면 좋아요. 도시에 관해서 연구를 계속 하고 싶으신 분들은 확률을 공부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브닝 피가 오기 때문에 이게 사실 집에서 지하철을 가는 사람의 이해하기보다는 지하철에서 집으로 가는 사람의 그 패턴을 보는 건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확률적인 이야기인 거잖아요. 당연히 다양한 액티비티가 일어나죠. 근데 확률적으로 그런 액티비티가 일어나는 게더 높다, 이브닝 피크 아워에는. 이제 그거를 이제 하이퍼테시스로 두고 이제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데이터 같은 경우도 그런 확률로 이 데이터를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계속 그 환경을 만들어 가는 거고요. 이런 환경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으로 이렇고 돼서 이걸 점점 더 모델링을 정말 현실 그 상황이랑 맞게 계속 조정을 해가면서 이거를 계속 디벨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프로페셔널한 스페셜 어널리스트인 분들은 정말 그 데이터 퀄리티가 어마어마하겠죠, 사실은. 그게 현실과 굉장히 유사한 네트워크 컨디션, 뭐 데이터의 정보, 뭐 데이터의 로케이션,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퀄리티가 높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이브닝 픽 아워에서는 디투어 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디투어한다는 거는 바로 가지 않는다. 데스티네이션 중간에 어디를 들른다. 그럼 뭐 집으로 가기 전에 뭐 이렇게 슈퍼 가서 장 보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잠깐 친구 만나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때 저희가 이제 했을 때 리서치에 온사이트 갔을 때가 엄청 지금 겨울이고 눈까지 왔었어요 그날.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이런 디투어하는 아마 이런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거다. 이게 또 우리의 하이퍼테시스로 하나로 더 올라간 건 거예요. 그래서 그 하이퍼테시스에 있었고, 그래서 거의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그런 그 페데스티안 보행자 플로우가 많이 일어날 거다. 그런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워크쉐드에서 이 1000m 내에서 몇개 빌딩에 이제 도달할 수 있냐, 이거는 그러니까 베이직하게 해요. 어느 리서치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하이퍼데시스가 어느 정도 정해지고 이렇게 하면, 이거 리치 어날러시스 하면 되잖아요. 그래비티 어날러시스 해도 되고. 그래서 그냥 그거를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한번 해봐. 아, 내가 리서치 하고 싶은 게 이건데, 여기에서 몇개 정도 건물을 내가 워크쉐드 안에서 커버리지로 들어갈 수 있지? 이제 그거를 한번 해보면 돼.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비티 어날러시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 몇 퍼센트로 서바이벌 할수 있지? 이날 굉장히 춥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눈 왔고. 그러니까 사실 이 남색으로 이렇게 진하게, 아, 진한 남색으로 들어간 곳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걸어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는 그냥 다 아웃됐어. 이게 그래비티 값이 0.001이면 그냥 살아남지 못한다는 건가. 그냥 좀 라이플로 한 여기는 한1% 사람 정도만, 아, 10% 사람만, 한17% 사람이 서바이벌 하는 건가요? 지하철역에서 걸어간다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는 디케이 값이 0.004로 줬어요. 왜냐하면 높게 줬죠. 엄청 그래도 높게 준 편이죠. 왜냐하면 날씨 때문에 그렇게 높게 줬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between this analysis 한 거예요. 우리도 between this analysis 있죠? 그거 하면 우리 NNA tool 같은 경우는 이제 그 dot 라인의 dot으로 이제 컬러링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specific한 location을 그냥 사실 그 방문하면 돼요. 그 dot이 찍혀 있는 사실은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between this analysis 한 거고, 이거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온사이트 서베이를 가는 장소를 지정하는 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로 이제 사이트 포토를 찍어 오세요. 가서 카운트 하기 전에 여기 아, 도로 환경이 어떤지, 이제 몇 장은 그때 사진이 있었고 없어 못 찍은 것도 있어가지고 나중에 구글 맵에 있는 스트리트뷰로 이제 대처하긴 했는데, 그날 상황은 이랬어요. 눈이 엄청 오고. 이게 그냥 그날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이게 그냥 좋은 정보가 되잖아요. 아, 그날 아니면 뭐비 왔어요. 아니면 땅이 뭐 뭔가 안 좋았어요. 갔더니 뭐 거기가 지금 공사 중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네트워크 상으로는 굉장히, between this가 좋아서 이제 거기에 가서 카운트를 했는데, 갔더니 시티로 가봤더니 거기가 공사 중이어서 원래는 사람들이 많이 다녔을 것 같은데 지금 사람들이 별로 안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 거리의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가져오면은 나중에 팀원, 이제 나중에 이 정보를 다 같이 쉐어할 때도 이해가 되겠죠. 이게 어떤 사람은 여기서 카운트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 가서 카운트하고 했는데, 이제 그 정보를 또 쉐어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 비트윈리스 결과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몇 군데를 뽑아서 이제 가서 카운트를 할 거예요. 카운트를 할 건데, 당연히 카운트하는 방식은 이제 그때 영어로도 설명했지만, 가장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닐 것 같은 뭐탑 5%, 뭐10%인 지역을 선택하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색깔이 웜 컬러인 곳이 당연히 탑5 over 10%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 구글 지도를 보면서 그나마 더 컨텍스트 상으로 좀더 인트레스팅한 부분을 그래서 선택하는 건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함께 결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렉처 끝나고 팀별로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러고 난 뒤에 내일 이제 아침에 다 같이
그냥 구글 지도 펴놓고 이제 각 팀별로 이제 결과 이렇게 이렇게 한 거 놓고 아 그러면은 이제 그 카운트해야 되는 로케이션을 딱 다 정해가지고 서로 나눠 가져요. 아 내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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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잴게. 나는 여기다 여기 프로젝트 상관없이 팀 상관없이 그냥 협력하면 되니까 아, 내가 여기 가까우니까 여기에 뭐 한 네 개는 내가 재속게 뭐 여기는 네 개는 내가 할게 이렇게 그룹 조언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를 이 미들 값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도 돼요. 뭐 상위 20%, 뭐 상위 45%, 뭐 상위 60%. 그리고 뭐 여기는 뭐 하위 20%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어느 정도 그걸로 나눌 건지는 한번 오늘 이제 팀별로 미팅하고 제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결정해서 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프리딕션 모델을 이렇게 조정하기 전에 다양한 파시빌리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decay value로 그리고 이건 detour ratio로 그리고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걸 iteration으로 해서 이제 몇 번 이렇게 travel 하게 되냐 해서 그 얼마 어느 가능성 detour 가능성이 높은 곳에 이렇게 도로를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 커스텀 툴에서 우리는 이거 detour ratio 대신 그 iteration 값으로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사용한 그 오리진은 뭐 그러니까 집이 주거인 그리고 뭐 오피스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거주자랑 이제 오피스에서 일하는 사람 둘 다 카운트한 거. 이렇게 시나리오가 있어서 3 곱하기 3 해서 27가지 옵션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27가지 옵션 중에서 가장 그래도 좀 신뢰성 있는 거, 가장 인터레스팅한 거 세 개를 그냥 선택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디투어 레이쇼 우리 같은 경우는 이더레이션 값으로 하면 되고 그리고 웨이트 값은 여기는 이제 하우징 그러니까 거주민만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픽스드 된 거는 베타 값이에요. 왜냐하면 그 날씨는 변경할 수 없었잖아요. 그날에 그냥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베타 값은 다 그냥 0.004로 맞춰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설베이 해온 값이랑 이제 비트윈니스 값 을 이제 코릴레이션으로 이제 1대1로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NNA 툴에서는 리니어 리그레이션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남준 선생님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아예 파이프를 만들어서 이제 그 우리 그 그래스하퍼 안에서도 이걸 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그냥 엑셀에서 돌린 거예요. 엑셀에서 그냥 코릴레이션 어나리시스 한 거예요. 그리고 시나리오 2 같은 경우는 뭐 디투어 레이시오도 1로 잡았죠. 왜냐하면 이날 같은 경우 사람들 거의 디투어를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1 같은 경우는 디투어를 그냥 안 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웨이트 값은 이제 그 직장인 그 베타 값도 픽스 됐죠. 그리고 코릴레이션 값인데 코릴레이션 값이 사실 이 직장인을 했을 때 가장 높았었어요. 가장 높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주민이랑 직장인을 합쳐서 웨이트 값, 그러니까 웨이트 값이 여기서는 그냥 그 데스티네이션 값이에요. 데스티네이션에 이렇게 해서 봤더니 오히려 코릴레이션 값이 조금 적었어. 그래서 봤을 때는 실제 온사이트 가장 관계가 높았다. 온사이트 설베이랑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인딩은 위에서 세 개 시나리오 중에서도 가장 높아 이 직장의 개수가 건축 환경으로 그걸 우리가 바꿔서 한다면 직장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 정말 익스트림한 너무 추운 날은 사람들이 잘 디투어하지 않는다 그런 결론도 나왔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약간 플래닝 프로젝트로 어떻게 끌고 갈 수가 있다면 여기가 사실 지하철역이에요. 사실 여기 바로 있는데 근데 그러면은 이 지하철역이랑 가장 가까운 여기 건축 블록을 선택을 했어요. 여기 안에 건물이 4개 있거든요. 건물이 4개 있는데
그러면은 이 건물 네 개 안에 이제 이건 좀 더 이제 디테일한 이제 도시 데이터를 이제 가져온 거죠. 그런데 여기 건물에 일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지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그 건물 1에는 144명이 일하고 있어요. 건물 2에는 직원이 한 명밖에 없어요. 건물 3에는 56명, 건물 4에는 49명 해서 전체 이 블럭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250명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비트니스 밸류를 측정해서 봤더니 852.3이야. 852.3은 이거는 그냥 앱솔루트 넘버예요. 그냥 여기에 852명이 지나다니는 건가요? 이브닝 픽 아워에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1시간 동안, 1시간. 왜냐면 이 15분 카운트에서 1시간으로 이렇게 익스텐드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이 요 도로 앞에 85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러. 그러면은 시에서 이런 발표를 한 거예요. 아, 여기 더 활성화시키고 싶다. 이 도로 자체를. 이브닝 픽 아워에. 여기 더 많은 보행자를 우리는 여기 끌어올 수 있는 스트레티지가 필요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라. 이런 연구 과제를 받은 건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연구 결과로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구든 대답. 그냥 인플로이를 높이면 되죠. 우리의 결과는 인플로이 그 잡의 숫자에 따라서 이 여기 앞에 특히 그 이브닝 픽 아워만 한정돼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은 또 저녁에 여기에 보행자 숫자를 늘리고 싶으면 우리의 연구 결과 값은 직장 수가 늘어나야 되는 건가요? 여기에 직장 수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지역에 직장 수가 늘어나야 되는 건가요? 그럼 이거를 이제 쭉 상황을 이제 막 계산을 해본 거예요. 이제 직장인을 뭐 조금씩 늘려본 거죠. 그래서 계속 늘려봤더니 사실 그러면은 시에서 얘기한 게 여기에 지금 850명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 두 배 한 1,600명 정도 여기에 저녁에 보행자 수가 되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그 도시 계획을 바꿔라. 이런 게 온 거예요, 연구과제가.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이 직장인 수를 조금씩 늘려보면서 이 비트윈리스 어날리시스 계속 한 거예요. 이해했어요, 혹시? 웨이트 값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 이거의 빌딩의 웨이트 값이 250이었어. 근데 이 웨이트 값을 점점 늘리다 보니까 2750명 정도 됐을 때 비트윈리스를 딱 계산해 보니까 1600명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럭에 일하는 사람들이 2700명 정도 돼야 여기에 지나다니는 사람 숫자가 1600명 정도로 늘어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왜 요 블럭만 조닝을 바꿔? 여기 전체를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전체를, 여기 왜 이 네 블럭만 고쳐요? 여기 주변에 오피스 공간을 늘려야 된다면 이 주변에도 조금씩 나눠서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그냥 그 일하는 인구수를 그냥 늘리면 되니까. 직장인 수를 늘리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가능하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인구를 또 카운트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게 모든 게 매저하는 방식이 진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매저하는 방식도 다 나중에 사실은 스터디를 해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디자인하는 사람들한테도 도움 많이 될 것 같은데 뭐 큰 오피스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뭐 레스토랑인 경우에는 이 정도 480 스퀘어피트일 때는 뭐 10명의 스태프가 필요해. 리테일샵 같은 경우는 93명의 스태프가 필요해. 스태프 같은 경우 여기서 일하는 사람의 직원. 그리고 뭐 로컬 리테일샵은 요 2,000스퀘어피트에는 3명 정도 스태프가 있는데 이제 이게 미국은 한국도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미국은 이게 스탠다드 그런 차트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정리가 엄청 잘돼 있어요. 이 소규모에는 스태프가 얼마. 그러니까 이게 법규랑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이 규모인데 스태프가 이만큼 이상이면은 또 뭐 어떤 뭐 세이프티나 뭐 이런 거를 또 해야 되고 이게 진짜 법적으로 되게 클리어컷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걸 가져와서 쓴 거예요. 사실 이거 매저를 하는 거를. 그래서
그러면 이 정보가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 건물에 그 디자인할 수 있죠. 여기에 나는 리테일 이만큼 올리고 쇼핑 뭐 이만큼 사이즈 놓고 뭐 서비스 이만큼 하고 근데 그거에 따른 또 새로운 그 확장된 공간에 따른 필요한 스태프 수는 이만큼이야. 이거를 내가 디자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디자이너는 어떤 포지션이 있다고 하면 사실 플래너들이 이걸 다 해서 죽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플래너들이 다 이거 랜드 유즈 플랜이나 뭐 빌딩 유즈 플랜을 해가지고 디자이너들한테 주죠. 아, 우리 이만큼 사이즈 공간 필요하고 이만큼 스태프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뭐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키친 사이즈 이렇게 해줘, 뭐 이렇게 해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레귤레이션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네트워크 어나리시스를 하면 이제 역으로 아 근데 우리가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을 활성화를 하려면은 사실 뭐 커머셜 패실리티보다 서비스 패실리티가 더 높은 게 좋더라. 이게 디자이너는 인튜이티브한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사실은 디자인을 하다 보면 실제로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역으로 이런 이렇게 레귤레이션을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디자인을 하면서. 근데 그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런던에서 일할 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디자인의 입장은 이건 너무 말이 안 돼. 이거 진짜 이거는 너무 크리티컬하고 이거는 고쳐줬으면 좋겠어. 플래닝 쪽에서. 근데 그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숫자를 보고 싶어 하는 거고. 아 그래? 그럼 이게 왜 얼마만큼의 베네핏이 있는데? 이게 왜 어떤 베네핏이 있는데? 이거를 물어보는 건 거예요. 근데 디자이너 제일 어렵잖아요. 아 근데 이게 아 되게 좋은데 이거 어떻게 이거를 증명하지? 이제 그런 게 챌린지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NNA 툴이 지금 사실 한 게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는 사실 비트윈리스 어나리시스밖에 안 했어. 사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이거를 가지고 플래너들이랑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정도 블럭 사이즈면은 사실 그런 건축회사에 실무 그 뭐야 디자인 해달라고 뭐 빌딩 내동 정도는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설계해달라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디자이너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이스를 낼 수 있죠. 사실은. 이러이런 베네핏이 있다. 그리고 뭐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렇게 변경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변경 가능한 선에서는. 근데 이제 위에서 본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블록 안에서 네 개의 빌딩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위에 결과값을 봤을 때 인플로이나 2,500명 정도 늘어나야 되고, GFA 같은 거 이 정도 사이즈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이 건물 빌딩 높이는 38층 정도 돼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거를 그냥 펼쳐서 이 동네에 세 개의 블럭에 나눠서 디벨롭먼트 하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경우에는 사실 이게 인플로이 숫자가 770명 정도 더 770명을 확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왜 그럴까요? 여기 페데스티안 여기 플로어를 똑같이 두 배로 확장시키고 싶은데 여기 하는 거는 그냥 이 블럭에 요 정도만 개발하면 돼. 근데 이걸 펼치면 이렇게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체 GFA 양도 엄청 늘어나는 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디케이 때문에 그렇겠죠. 왜냐하면 디스카운트 되잖아요. 이게 여기만 하면은 디스카운트 되는 게 없어요. 사실. 근데 이게 확장돼버리면 사실 여기 인플로이를 높여도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서바이벌 100% 못하는 건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기 하면은 더 못하겠죠? 멀어지면.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디벨롭먼트 할 때는 컨센트레이트 되는 방식이 있고 이게 뭐냐면은 그거 TOD라고 해서 체인지 오리엔티드 디벨롭먼트를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하는 이게 이 워커빌리티랑 또 연결해서 체인지 오리엔티드 디벨롭먼트한 스테이지가 또 막 나와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디스퍼스하게 그냥 펼쳐서 내가 개발하겠다. 근데 우리의 목적은 이 도로를 활성화시키고 싶어. 여기를. 그러면은 펼치면은 사실 더 많은 인플로이가 필요하고 더 많은 GFA가 필요한 거예요. 똑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근데 왜 그러냐? DK 값 때문에 그렇다. 아는 거를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 하시잖아요. 다음 주부터 다 이제 프로젝트 하실 때 프로젝트 하실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 내가 벌써 NNA 툴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사실은 비트윈리스만으로도 사실 플래닝 프로젝트의 약간 앱젝 버전까지 갈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펀더멘탈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하면 가능성이 되게 많다는 거. 벌써 우리는 할 수 있는 옵션이 또 센트럴리, 비트윈리스, 스트레인리스, 긴드리, 뭐 위치, 그래비티 이거 가지고도 진짜 플래닝 프로젝트를 하나 할 수 있거든요. 사실 랜드 유즈 플래닝 프로젝트를 그렇게 알고 계시고 우선 네, 제 렉처는 네, 여기서 그러니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질문 있으신 분 질문 해주시고 질문 있으신 분 네. 뭐 근데 자기 이제 지금 팀 프로젝트 관련된 거면 조금 이따 이제 저희 렉처 다 끝나고 팀별로 만나서 얘기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해하시면 되고 뭐 그냥 제너럴리 또 질문 있으시면 해도 되고 없나요? 그럼 그 이만큼 내용 구축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말고 이 프로젝트 자체 아, 이 지금 보여드린 거요? 네네 이거 한 3주 한 것 같은데요? 3주 정도 했어요. 3주. 네. 완전 스크래치부터. 네, 완전 스크래치부터 했어요. 3주 했고 그때 같이 일했던 팀원이 두 명 더 있었어요. 그래서 세 명이서 했고 근데 뭐 풀타임으로 하진 않았어요. 이거 그냥 한 일주일에 한 몇 시간 했지? 한 세 명이서 했으니까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한 10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일주일에 그냥 10시간씩 한 3주 정도 한 30시간 정도 쓴 것 같아요. 이건 그러니까 이게 막 복잡한 프로젝트 아니야. 되게 스텝포워드하고 그냥 이제 엔드 유즈 플래닝에 대해서 이렇게 서제스션하는 그냥 그런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은 복잡성을 높일 수 있고 지금 또 남주 선생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더 다양한 오프튜니티가 많다. 그걸 알고 계시고 이렇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드라이한 프로젝트예요. 왜냐면 어느 정도 다 규칙이 정해져 있고 이렇게 해서 줘야 되고 왜냐면 그냥 정부에서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냥 요구하는 퀘션이 클리어 컷하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드라이한 프로젝트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재밌게 해도 된다.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맞아요. 보여주신 거는 그 사이트 스페시픽한 부분은 좀 적은 것 같고 그런 거는 네네. 인문학적인 그런 컨텐츠는 보다 진짜 딱 숫자로 클리어하게 딱딱 보여주는 네. 솔루션을 그냥 클리어하게 줘야 돼요. 아, 우리 얼마나 늘려야 돼? 여기 그냥 활성화 시키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거에 대해 그냥 답을 해줘야 돼. 근데 이게 추후에 보편적으로도 계속 적용을 시켜야 되니까 그쪽에서는 좀 스탠다드 되고 좀 프로토타입 같은 프로젝트를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준을 잡는 거예요. 시에서 도시과에서 하는 게 기준을 다 잡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늘려야 돼.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그냥 클리어한 질문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런 도시 레귤레이션을 하고 뭐 랜드 유즈 플랜 정책을 바꾸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 로케이션을 정할 때도 이거를 리서치 많이 해요. 지하철 로케이션을 이 블록 여기 앞에 놓을까? 저 블록 바로 옆 블록인데 저기 놓을까? 막 이런 것도 해요. 이걸 가지고 왜냐면 지하철 여기 입구가 여기 있는 거랑 바로 옆 블록에도 거기 있는 거 완전 다르거든요. 사실 도시적 현상으로 봤을 때는 보행자가 이용하는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도 리서치하고 되게 다양하게 활용되죠. 사실.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NNA 툴로 정말 기본적인 거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이런 거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이렇게 한번 정리를 이렇게 우리말로 해주시니까 학생분들도 좀 더 이해가 제 표정을 계속 관찰했는데 비교적 더 많이 흥미로워하시고 아, 다행이네요. 잘 해주셔갖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이렇게
띵띵띵 떠오르는 그런 게 최근에 좀 보여서 예, 좀 의미가 깊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드라이한 프로젝트 많이 해서 이렇게 막 이걸 트윅하기가 두려워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재밌는 아이디어를 많이 가져오세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딱 정해진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막 확 변형을 해서까지는 안 했었거든요. 사실 뭐 하면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프레시한 아이디어로 가져와서 저는 이제 이 스탠다드한 기준은 있으니까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걸 잘 해석해가지고 변형시켜 나가고 하는 걸 가이드 할 테니까 이제 재밌는 아이디어 많이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정 선생님이랑 이제 미팅하고 최선 선생님이랑 미팅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를 계속 한, 특별히 이제 우정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가지고 사실 디자인까지 끌고 가서 리플렉트하는 케이스는 많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또 이제 디자인 백그라운드 갖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니까 그런 것도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서 어떤 이제 어떤 숫자를 잘 적어하고 결국 여러분들 이제 뭐 계속 위로 올라가서 공부하시고 뭔가 프로페셔널하게 하실 경우에는 뭐 디자인은 어떤 아트 쪽이랑 섞여 있지만 결국은 숫자거든요. 넘버예요. 숫자 엔지니어링을 해야 돼요.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 우정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어떤 그런 이론과 어떤 각향성이 대충 있잖아요. 뭐 센츄얼리티의 어떤 타겟팅하는 방법들. 그죠? 그런 것들을 해서 어떻게든 넘버를 어떻게 트윅을 하고 엔지니어링하고 이걸 이제 시각화시키고 뭐 이런 것 어떻게 보면 리졸트죠.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좀 그 디자인 엘러먼트까지 좀 가져가는 게 지금 우정 선생님이 약간 욕심이거든요. 그 욕심을 조금 잘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가지고 좀 방향을 잡으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아까 살짝 말씀 이렇게 죄송합니다 해주셨는데 내가 애시당초 우리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다음 주 데드라인까지 무조건 달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포스트 프로덕션에 관련돼가지고 나는 그래도 일단은 난 잘 모르겠지만 뭐 이 정도까지는 한번 해보고 싶다 뭐 그런 것들 있으면 거기에 또 아이디어도 계속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좀 여러분들 어떤 그 앞에 계속 커리어에서 좀 중요한 어떤 그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면 이주가 굉장히 의미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소셜 알고리즘이 추구하는 방향과 같아요. 그래서 잘 한번 택 어드밴티지를 서로 해보자. 네, 특별히 여러분들은 선생님도 붙잡고 물어보고. 네. 그리고 그런 방식도 있을 것 같아요. 팀 안에서도 이제 나는 약간 디자인 쪽에 더 관심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약간 코딩이나 이런 거 내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이런 쪽으로 내가 이걸 통해서 좀 더 디벨롭 해보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그 롤 같은 것도 얘기를 해주면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아까도 남초 선생님이 얘기하셨지만 뭐 라이브러리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NNA 툴과 그런 뭐 파이튼이나 이런 거 조합해가지고 본인의 하나의 또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를 하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고 내가 여기서 진짜 어느 부분에 포커스해서 좀 얻어가고 싶냐 이런 것도 고민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이거를 약간 스크래치를 잘 해가지고 쌓아놓고 약간 포스트 프로덕션으로 이렇게 조금 옮겨가서 좀 마무리를 잘 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왜냐면 일주일 진짜 너무 짧잖아요 사실 이거를 어느 정도 완성도 있게 이렇게 퍼블리케이션이 좀 이렇게 오픈이 이렇게 될 수 있게 하려면 시간도 조금 더 걸리긴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긴 시간을 더 활용하진 않겠지만 저희도 가장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바쁘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같이 염두하면서 이렇게 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팅할 때도 그런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세요. 나는 이런 부분이 특별히 관심 있다. 나는 이런 거를 더 해보고 싶다. 이런 거를 하면 또 저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드리면 되니까 물론 이제 한 뭐 제 이야기를 하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또 이어서 수업을 할 건데 까먹기 전에 미리 좀 말씀드리면 어차피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 우리가 이제 팀 작업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어나시스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배워두는 챙겨 가져가는 건 일단 1순위죠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러면서도 또 그 안에서의 어떤 그 팀별로의 어떤 포커스가 조금씩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나는 좀 더 코딩 쪽, 나는 좀 더 디자인 쪽 그런 부분들도 좀 교통정리를 우리가 서로 해가지고 서로의 어떤 그 캐피빌리티를 맥시마이즈 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약간 저희가 솔직히 톡 까놓고 이야기하면 그 지금 우리 팀이
이따가 모든 액션 끝나고 이야기하고, 사실 저희가 최선 선생님한테도 부탁을 드렸긴 드렸는데, 그냥 톡 까놓고 우리끼리 그냥 이야기를 하면, 지금 곽다련 친구 같은 경우가 약간 이제, 어디요? 공주? 어디서 올라오시죠? 되게 멀리서 서비스까지 하러 오시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어떻게 하면 한 분 한 분들이 다 저희 보고 오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 저거를 채울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나다? 맞죠? 다나인가? 나다인가? 헷갈려. 나다, 그분, 나다. 나다 그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생각컨대 지금 우선 지금 곽다련 씨의 어떤 의견이 더 중요하긴 하죠. 굉장히. 근데 우리가 그냥 생각한 거는 곽다련 씨를 A나 B팀으로 일단 다시 해가지고 한국 분들끼리 좀 더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 이집트 친구 같은 경우는 따로 그냥 1대1로 그냥 저희가 해가지고 하는 게 좀 더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한 분만 이렇게 아이솔레이트 있고, 또 그 커뮤니케이션 부분이나 시간 시차도 다르고 그러다 보면은 또 즉 A, B팀 나눴지만 여러분들끼리 협력을 하세요. 서로 협력하고 어차피 우리가 지금 한 어떻게 보면 한 식구로서 지금 뭔가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고, 서베이할 때도 데이터 다 쉐어할 거고, 또 A팀이 포커스하는데 B팀의 리조트를 갖고 와서 서로 또 이제 서포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내용이 더 깊이가 있어지고 숫자의 의미도 더 클리어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페이퍼라든지 이런 거 낼 때 좀 더 이렇게 강력하게 뭔가 작동을 시킬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일단 곽다련 친구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현장 서베이 갔을 때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최선 선생님이랑 그러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한번 저희가 너무 마음이 쓰여가지고, 사실 그 왜냐면 이제 다른 학생분도 이렇게 서울에 안 계시니까 저희는 아 그 이집트 친구를 해도 그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또 서베이까지 같이 오시고 같이 다 참여하는데 뭔가 이렇게 그 프로젝트를 하나로, 그러니까 사이트가 어쨌든 크지만 결국 조금 나눠서 서브젝트는 다르지만 나중에 결국은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어쨌든 리절트를 그러면은 진짜 인터레스팅 할 것 같아요. 우리만의 하나의 맵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진짜 맵은 아니고 막 칼토그래피컬한 이미지를 같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현장 서베이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을까 봐 개인적으로 그게 저는 곽다련 씨께서 생각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정리가 좀 되면은 그러니까 저희 세 선생님들 마음은 일단은 곽다련 씨가 그 다른 A나 B팀에 소속이 돼서 같이 하는 게 좀 더 좋다고 저희는 세 명은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근데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니까 아 그래도 나 지금 뭐 나다랑 커뮤니케이션 그래도 나쁘지 않고 뭐 괜찮을 것 같아요 하면 또 저희는 그것도 존중해요. 그러니까 네, 다현 씨가 가장 예 네, 가장 본인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어쨌든 어떤 거든 의견을 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생각은 그렇다. 선생님들은 좀 그런 부분에 좀 마음이 쓰인다. 이제 그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팀이 이렇게 들어오셔도 같이 쉐어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게 사실 다 렉처 끝난 다음에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브레이크를 퀵클리하게 하고 이어서 또 좀 네. 힘들더라도 네. 진행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최상훈 선생님. 네. 그러면 지금 근데 다들 시간 계속 오후에도 괜찮으신 거예요? 이 이후에도? 지금 한국은 약간 점심시간쯤이어서 다들 간식이라도 좀 먹게 한 15분 정도 쉬면 좋을 것 같아서. 네네. 15분 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다들? 네네. 저희 지금부터 한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남준 선생님 몇 시간 정도 하세요? 저도 이제 분량에 적은데, 한 제 생각에는 한 2시간 반? 다 합해서, COVID-19까지 합해가지고.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지금부터 아니 좀 더 짧아서 시간 안에. 그러니까 한 조금 타이트하게 하면 2시간 정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뒤쪽 부분 하는 거는 한 30분이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한 시간 반 안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한 1시간 반 정도로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아니면 팀 미팅을 먼저 하고 남주쌤 그 다음 거를 하셔도 상관없을까요, 혹시? 그게 편하시면 그렇게 가도 괜찮고요. 혹시 더 오후에 막 시간 안 되시는 분들 어차피 끝난 다음에 그냥 렉처는 그냥 쭉 이어서 다시 가죠. 네. 그다음에 코비드 관련돼서 또 아이디어를 연결해가지고 그게 또 네. 네. 그래서 렉처는 우선 다 한번 듣고 그냥 팀 미팅 길게 안 할 거거든요. 저는 이제 길게 하면 그
더 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10분, 15분 팀별로 이렇게 끝날 거기 때문에 우선 렉처는 1시간 반 정도 될 거다. 그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렉처 1시간 반 하시고 팀 미팅은 오늘 간략하게 진행 상황 같이 보고 네네. 얘기 좀 하고 내일 사이트베이 나갈 거 계획 관련해서 제가 좀... 오늘 팀 미팅 보고 아 여기 가서 카운트 해야겠다 이거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팀별로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